주택건설 촉진 대책에서 이 주택건설 4편을 또 다 보십니다. 건설 기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실무 때 나오니까 한 문제를 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사용검사입니다. 입주검사죠. 이제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건설 했습니다. 입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건설을 했으면 입주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받는 절차겠죠. 그래서 주택건설을 사업계획 승인받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공사 사업에 착수합니다. 자,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를 위한 검사입니다. 사용검사라 부르죠. 요 사용검사를 받고 합격이 되어야 그 새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 승인이었죠. 승인 보시면 대지에 의해서 10만 점 이상에서 지방에서 승인을 하기도 하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승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업주체가 신청합니다. 하는데요. 사용검사 신청만치는 말입니다. 지방에서 승인받은 사업장일 때는 말입니다. 시도시사급에서 승인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용검사는 그 밑에 있는 말단 행정청이죠. 가장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받습니다. 사용검사권자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 도지사, 대도시 또는 특광시군 이렇게 분리되었지만 사용검사는 구청장이 포함되어진 시군구청에서 검사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은 사업장은 마지막 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승인사업장은 시군구청장, 국가승인사업장은요 국토장관이 마지막 검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신청하죠. 신청하면 사용검사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요 15일 안에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검사해서 검사실에서 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실에서 이제 승인서를 교부를 딱 해주면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이거 기본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딱 되어 있죠. 사업일 완료하면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받는다. 그런데요. 국가토지공사 시행사업과 국토장관 승인받은 사업장한테 국장한테 검사를 받더라. 15일 안에 한다. 1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우리 사용검사받은 단위입니다. 단위. 범위는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원칙 범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단위별로 검사를 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말은요. 뭐 주택건물뿐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일체가 다 완성이 되어야 검사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업장에 만약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받은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은 처음부터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공구별로 받더라. 이렇게 해서 공구별 단위로 검사 찍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딴 거는 다 완성이 아직 안 되었다 할지라도 주택만 먼저 완성이 딱 되었다 등의 주택 건물일 때는요. 다른 시설 완성이 안 되어도 주택 건물은 해당 동별로 검사를 먼저 받고 입주하고 등기를 다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또 이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 사업 단위별이든 또는 공구별이든 동별이든 이 사용 검사를 받아야 입주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도 입주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무엇이냐면 임시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일단은 등기는 안 되어도 먼저 이사 와서 살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입니다. 요 임시 사용 승인 받는 단위가 얼마냐 보시면 일단은 대지 조성 공사 일대는 전체가 다 완성이 안 되어도 일부 완성되어진 구획별로 검사받고 그 건물 건축할 수가 있다가 뜹니다. 또요 건축물 일대는 동별로 임시 승인도 해준다랍니다. 그런데 건물 중에서 주택 건물은 동별로 사용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타 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 건물 속에서도 보시면 공동택 공동주택 건축물 일대는 임시 사용 승인 편에 보시면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자 공동주택 한 동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해당 그 동만 먼저 검사받고 입주하고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가운데서 이 보니까 외형상 다 완성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다 통하고 가스 전기 시설 다 완성이 딱 되었다. 그런데 내부의 인테리어를 아직 완성 안 해서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밑에 층은 완성이 되었다. 라면요. 빨리 이사 와야 되니까 완성이 되어진 세대 요 몇 개만 먼저 입주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등기는 안 되어도. 그래서요. 공동주택일 때 한해서 세대별로 임시 승인도 가능하다. 요 문장도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래서 그 파트가 보시면 1번, 2번, 또 밑에 4번 말고 1번, 2번, 3번까지가 바로 인용이죠. 그래서 기억을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용검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하죠. 이 사업 주체가 공사가 끝이 나면 사용검사 신청을 한다. 원래 원칙은 시군구청한테 검사 신청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중간에 어떤 사유 때문에 파산이 되었다, 망했다 합니다. 그러면요. 주택단지를 항상 보시면 시공보증회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럼 시공보증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시공보증자마저도 파산 또는 뭐 되었다 하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입주 예정자분들 당첨이 되어서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입주 예정자분들이 10명 이내에 10명 10명 이내에 대표 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들이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최초의 건축물 대장의 명의와 또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 자체를 이것을 곧바로 시공보증자 앞으로 또는 세대별 입주자들 앞으로 등기를 쳐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산이 되려 합니다. 그런데 파산 말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시공보증회사도 할 수 있고 입주 예정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해태할 때는요, 하나 더 나옵니다. 공사 하청업자 시공자, 공사 하청 시공자들도 검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해태할 때 한해서 그때만 시공회사도 등장을 한다. 시공자, 하청업자. 그런데 파산일 때는 시공보증자와 입주 예정자 대표만 나오고 정당한 이유 없으면 요들도 물론이고 시공자가 포함이 되어진다. 요 사항까지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날개편에 보시면 쭉 나와있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이것도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을 설계할 때는 당연히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또 시공하는 자와 사업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한다. 이런 말들. 또 두 번째 사항 보시면 토지공사와 지방공사와 등록 개인사업자들은요, 동일한 평수의 주택을 대량 생산할 때 그때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제출청에 맡더라. 이런 부분들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 즉 행정청이 사업을 할 때는 설계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한다. 하지만 총 공사비가 대지 땅값 빼고 500억 이상 대형공사이면 일괄 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주세요. 자, 보시고 이제 감리. 자, 주택공사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를 해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요,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은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정한다. 그래서 주택건설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한 이후에 감리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건축은요, 건축주가 정한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 보시고요. 자, 5번의 1번입니다. 감리자 지정 딱 뜨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300세대 이상 큰, 300세대 이상의 큰 어떤 규모의 어떤 공사 일대란 말입니다. 건설기술 용역업자 감리종합회사입니다를 정합니다. 그런데 300세대 미만 되는 중소형 단지일들은 건설기술 용역업자 감리회사뿐 아니고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해당 건축사들 정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것도 딱 보십시오. 다만 중요합니다.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요 국지토지 공공사업자는요 자체적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이 규모가 작은 건축과 또 사격승인 관계없이 전부 다 해당 그 건축법 따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주가 감리를 정한다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책임 범위까지는 보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시공 기준 그 감리자 정하는 기준 3번상 보시죠. 당연히 그 시공사를 감리합니다. 하니까 그 시공사의 계열사 임명하지 마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 감리자 정할 때 단지가 두 군데 이상했어요. 인접한 곳에 보니까 뭐 대우 아파트가 나오고요. 바로 이끌에 또 삼성 아파트를 짓는다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한 감리자를 이쪽 이쪽 같이 해라. 공동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리에서는 감리원 배치, 감리원을 배치합니다. 감리원 배치하면 이쪽에 A 사원, B 사원 구분이라 해서 공동 감리자 지정은 되어도 감리원 배치할 때는 중복 배치하지 마라. 공동 감리자 지정은 된다. 하지만요, 그 감리회사가 감리원 파견시킬 때 중복 배치하지 마라. 이런 문장들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상입니다. 감리할 때는 감리 업무 수행 상입니다. 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 상을 계속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위반 사항이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와 또 사업자한테 통지해 줍니다. 이 사업은요, 이 통지 위반 통지받은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통상적인 사항 말고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딱 보이면요, 감리자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그 사업 조치에 하고요, 시공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 요 통지를 딱 해주면 위반 사항이면 통지하면 즉시 공사 중입니다. 공사는 중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난 다음에 감리자한테 그 사실을 확인받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한 상태에서 불만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제기. 요 이의 제기 하는데 요 이의 제기는요, 감리자가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감리자는요, 위반 사항을 시정 통지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7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것을 보고를 딱 해둡니다. 해두면요, 이때 이의제기에 딱 들어왔다.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들어오면 들어온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회신을 해준다. 요 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 사항에 보시면 4번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5번 보시면 감리자를요,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지정하는데 뭔가 잘못한다. 그러면 요 지정을요, 취소하고 앞으로 추가 1년까지 해가지고 감리자 업무 지정을 못하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1년 동안 쉬게 할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 한 번이라도 무기인한 사항이 발견이 딱 되었다. 바로 취소입니다. 1년 업무 중입니다. 3번 이상 잘못된 감리를 했다라고 할때 취소할 수 있고 1년 정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달 이상, 1개월 이상 감리원을 배치를 하지 아니했다. 요 사항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부정하게 감리자가 되었다.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감리 업무를 포기했다. 이 경우도 당신 1년 쉬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 보시면요, 감리비입니다. 감리자입니다. 감리자는 누군가 사업 주체, 요 사업 주체가 감리비용을 지급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할 것인데 요 지급이 갑니다. 직접 안 합니다. 아니요, 감리비용 지급하긴 하는데 요 비용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감리비용을 예치합니다. 예치해요. 하고요, 승인권자가 감리자한테 이것을 지급을 해주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요, 지급하긴 하는데 이 승인권자 통장에 예치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급하게 한다 해서 이들이 감리자를 대면하지 못하게 하겠다. 압박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죠.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십니다. 주택건설 촉진대책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거 볼게요.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하셨던 내용들 문제 보시면 시험에 항상 잘 뜨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만 잘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어떤 어려운 사항들이라든지 또 주관식에 대한 또 대비가 또 필요하다 싶으면 제 밴드로 해서 주택관계법규의 핵심 정리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가시면 주택관계법규의 핵심 정리에서 밴드 있으니까 오시면 추가적인 어떤 자료 제공도 받고요. 또 우리 여기 학원 사이트에도 같이 올릴 테니까 큰 문제 없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밴드 오시면 빨리 볼수 있고 학원 사이트는 조금 일주일 늦게 올라간다 이렇게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에 가입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봅니다. 먼저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페이지 199페이지. 감리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네요.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했을 때와 또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면 간접 지정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2번 국지토지이거나 사업자가 또 이 건축법 들어서 공사 감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 감리도 우리 건축주가 지정한다는 게 2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3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건설 공사일 때는요 건설기술 용역업자만 될 수 있죠. 300세대 미만일 때 그때 건설기술 용역업자와 사무소 개설 신고한자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당연히 시공사, 계열사 임명해서 안 되겠죠. 자, 공동감리자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중복 배치는 안 된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검사.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사업자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일 때 완료가 되어지면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받더라. 해서 1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은 사업장 국장한테 검사를 해봤더라. 2번도 맞습니다. 3번 보시면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에서는 완공되어지면 주택일 때 공구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4번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 사용검사죠. 4번에서죠. 완공된 주택일 때는 동별 사용검사다. 아까 지원내용 벌써 공동주택일 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번 질문이 X가 된다. 동별 사용 검사, 공동주택일 때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X입니다. 밑에 5번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십시오. 22번입니다. 사용검사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있는 1번 바로 X죠. 사용검사는 원칙은 시군구청장이 검사하죠. 시도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 2번 보시면 시공보증제가거나 파산이다 할 때는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질문이 X네요. 보시고 3번입니다. 시공보증자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를 받으면 그 구분 따라서 시공보증자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3번 질문은 맞다. 보시고요. 자, 4번에 사용검사는 신청하면 15일이죠. 건축일 때의 사용승인은 7일, 사용검사는 15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X가 된다. 보시고요. 5번입니다.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를 받은 경우도 일부 감면은 해주지만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업무는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예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주택 건설 촉진 대책 갑니다. 촉진 대책 가볼게요. 그래서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할 때의 촉진 혜택이 있다. 이것도 양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을 위해서 촉진 혜택을 참 많이 줍니다. 촉진 대책. 이것도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기입식, 중간식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파트도 대비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혜택입니다. 1번, 2번이 같은 식의 어떤 내용입니다. 자, 촉진 혜택을 준다는 말이죠. 자,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 건설단 대지의 확보가 가장 큰 어떤 문제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참 좋은 곳이 딱 보인다. 랍니다. 좋은 곳이 딱 보여서. 그래서 좀 파세요. 그리고 매수 청구를 딱 하니까 이들이 안 팔아. 안 팔면, 이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뺏어간다. 그래서 안 팔면 강제 수용하거나 또 영구 임차 사용을 하게 해주는 또 특혜를 줍니다. 자, 또요. 공사할 때 보시면 요 좁은 대지에서 모든 상을 다 이용하지 못해. 뭐 사무실 또 숙소 등이 필요한데 창고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 이용하지 못해. 그러면 옆에 인근 토지 인근에 보니까 쓰지 않고 있는 비어있는 빈 땅이 딱 보인다. 좀 쓰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땅을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입을 하면 참 편리하다. 또 이걸 위해서 방해물 제거도 하면 더욱더 편리하다. 또 빌린다. 안 빌려주면 강제로 빌린다. 강제 일시간 몇 년간 강제 일시 임차 사용도 하게 해준다랍니다. 이 모든 권리 참 좋겠죠. 대지 수용, 인근 토지 일시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건요. 자, 모든 사업자한테 절대로 안 줍니다. 국민주택 사업자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요 두 권리는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조사 측량 등은 별 문제 없고 국민주택 85 이하짜리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 일단은 강제 토지 수용권과 인근 토지 일시 사용권이 나온다. 이 말이 1번과 2번에 있는 사항이다. 해서 확인을 꼭 하십시오.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3번 상 한번 상입니다. 자, 간선 시설에 관한 설치 우선적인 또 특혜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간선 시설 단지가 딱 건설이 딱 되어지면 단지 안에 중요한 단지 내 도로가 필요하고 상하수도 시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전기시설 필요하고 가스시설, 통신과 지역 난방이 또 필요하고 우체통 또 필요합니다. 이것들 이용하려면 단지 밖에 있는 동종 같은 기관망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이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선시설이 딱 뜨죠. 요 간선시설 원래 원칙은요, 요 해당 주택 건설 사업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이 필요한 것이 요 사업 때문에 필요하다. 그럼 당신 사업들이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설치 비용하고 또 인근의 저항이 참 심해.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 누가 대신해 주겠다. 뭐냐? 대신 요 주택 사업장 규모가 1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건설 사업이든지 또는요. 요 주택 건설한 땅 이기지 대지가 16,5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대지공사 일대 안에서 자 우리가 해주겠다. 누가 해주냐? 도로 수도는요.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주겠다. 전기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통신공사, 지역난방공사 해당 시설 공급자들이 설치를 해주면 혜택이 된다. 우체통, 우체통은요 국가 최신부에서 요것을 설치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여러분들 하여튼 중앙정부는 전부 다 국가라고 보면 돼요. 국토교통부뿐 아니고 각종 어떤 문화, 교통부, 뭐 체육부 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도 말입니다. 공사할 때는 필요 없어. 공사할 때는 필요 없고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쯤에 전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해당 공사에 사용 검사 받고 입주할 때까지만 설치를 딱 해주면 된다랍니다. 이들이 이때까지 설치를 딱 해줍니다. 해줘. 그것도 자기들이 비용을 투입해서 직접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 사업자는요 그냥 공짜로 얻어먹게 되겠죠. 참 좋아집니다. 참 좋아져요. 그런데요. 자, 돈이 있으면 별 문제 없어. 돈이 없는 지방. 여러분들, 도로 수도 설치 비용 일대 서울시 돈 많습니다. 저기 이 전남 남원시다. 돈이 별로 없어요. 그죠? 남원. 그 추장 축제 할 때 외에는 돈이 또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 돈이 없어. 그러니까요. 돈이 없는 지방 일대 도로 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 의해서 요 설치 비용의 50%까지 보조를 할 수가 있다. 돈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돈이 없는 지방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들 사업들이 바쁜 일이 참 많아. 그래서 요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해주지 못할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다. 할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이 급한 사업한자 입주를 받습니다. 이 경우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 주체한테 이 사실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요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딱 해줘요. 요 통지를 딱 해주면 마음이 급하니까 사업자가 먼저 빨리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비용을 투입해서 업자 불러와서 먼저 설치를 해서 입주를 받게 됩니다. 다음에 설치할 비용. 원래 이들이 낼 돈이나 이 돈 달달하고 상한을 요구합니다. 요구예요. 이 요구하면 요 사용검사일, 요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시간을 딱 정해서 설치비용 상한 계약을 체결해서 요 계약에 근거해서 상한이 되어진다. 이런 요 원리, 법칙. 그래서 이것도 항상 집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하고 해도 돼요.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오른편 갑니다. 4번 상. 자, 이런 반면, 자, 이렇게 국가 등은요, 땅을 뺏어갑니다. 뺏어가. 반면 또 반대가 있어요.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 또 시에서 보유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처분하려고 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이 토지에 대해서 누가 우선적으로 달다. 우선 공급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일단 주택 조합이 필요한 땅이 필요하다 할 때 우선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국민주택도 포함해서 국민주택보다 훨씬 더 넓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이 말은요. 국민주택이 아니라지라도 그 규모의 주택 85 이하 등이겠죠. 요 규모 주택을요.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짓는 모든 사업자들이 요구하면 이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준다. 팔아줍니다. 대신요. 이 땅은 싸게 파니까 이 땅을 딱 쥐었다가 대팔면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대팔지 못해요. 대신요, 요 처분이 딱 되어지면 처분된 날부터 2년
안에 실제 해당 목적 공사에 착수한다, 착수한다,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착수를 못한다 하면 다시 이따가요, 환매하거나 임대이면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따가 팔 때는요, 환매 특약 등기 붙여서 땅을 팝니다. 그 말이 보시면 자극이 4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도 시험 잘 듣는 상이죠. 5번은 이깁니다. 보시면,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거대한 사업합니다. 동탄 판교 등이 나오겠죠. 동탄 판교 청라, 청라, 뭐 송도 등이 나옵니다. 요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사업 시행 방식이죠.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나 수용 방식. 일단은 그 우리가 임표죠. 수용 방식이면 공공토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이 사업 시행 방식을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환지 개발 사업 한 다음에 땅을 바꾸어 준다라는 방식입니다. 방식. 그런데 환지할 때는 이 사업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비용 충당 위해서 옛날 땅 주인들이 일부러 땅을 내어놔도 받는 땅이 훨씬 가치가 올라갑니다. 땅을 딱 받아가지고 도로 부지 땅 만들고 학교 만들어요. 공원도 만들고. 또 일부는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 땅은 비용 충당해서 일단 팝니다. 이 파는 땅이 뭐냐?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이 땅을 처분해서 팔아서 이 판매한 비용 가지고 사업 비용 충당합니다. 보세요. 이 땅은 새로운 신도시에 딱 조건에 딱 나옵니다. 참 이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달라 이렇게 매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호전 사업자가 아닙니다. 국민주택으로 쓰기 위해서 용지를 확보한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이 이 땅을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참 많은 사업자들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1대1 수출 수 없으니까 이때 원칙은 경쟁 입찰. 이때 경쟁 입찰 붙여서 이 땅을 딱 주는데 요 채비지 전체 토지에서 2분의 1까지만 줄 수가 있다 합니다. 있어요. 근데 경쟁 입찰인데 유찰 두 번이 딱 되었다. 그러면요, 수익계약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목적이면 아니다. 조성 원가로 거의 원가로 이 땅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까요. 보시면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는요,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이다. 할 때는 거의 원가로 줄 수가 있다. 이 의미가 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자, 여러분들, 국가나 우리 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에서 주택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할 때 이 땅을 또 매수합니다. 매수요. 매수할 때 매수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또 그럼 관계 수용한다. 수용하니까 당연히 수용 보상금을 또 지급을 딱 해야 됩니다. 잘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이럴 때는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당신들이 아시는 어르신이죠.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어르신 파세요. 그럼 잘 팔아줍니다. 그래서요, 국가나 토지공사는 지방에서 사업할 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매수나 토지 수용 보상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상해준, 매수해준 그 대금 중에서요, 2%입니다. 2%. 2%는요, 지급을 해야 된다.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공공가는 매수 징수를 어리하면 2%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요, 매수 징수를 어리하면 4% 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도 6번에 있습니다. 7번입니다. 7번. 자, 국민주택 건설 모든 사업자한테는요, 필요한 서류 공짜로 보게 해준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개편에 보시면 다른 법에 있는 사항들 비교해놨죠. 그건요, 몇 번 보신 다음에 기회상을 아시면 보시면 되고,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해당 파트까지 보셨고요. 주택 건설 기준편인데 이것은 우리 시험에 법규는 거의 안 나오지만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해당 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주택 건설 촉진 대책 문제도 지금 잘 뜨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요, 23번 봅니다. 23번에서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23번. 자, 주택법상의 간선시설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23페이지에 23번 문제 201페이지입니다. 자, 간선시설, 전가 통지 등을 말하죠. 보시고,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부분이다. 큰 문제 없고, 특히, 어떻습니까? 의의는 맞는데, 뒤가 다만 단서가 있으네요. 이 중에서 가통지죠, 가통지. 요 중에서 가통지, 가스통신 지역 난방, 가통지일 때만 단지 안에도 간선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야. 아, 통지일 때. 그래서 1번 질문이 X네요. 보시고. 자, 2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승인할 때 보시면 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요,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지 마라 했죠. 이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사업자가 1층한 호수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할 때, 그것이 100호죠, 100호, 100세대 이상일 때 보시면, 저기, 간선시설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그 지역난방공사, 해당 사업자죠. 지방자치는 도로와 수도 설치에 대한 설치 업무자죠. 그래서 해당 지방, 그 저기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3번 X네요. 4번입니다. 보시면, 자, 도로 수도 설치 비용일 때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부 아니죠. 50%죠. 50%까지만 보조할 수 있다. 범위가 50%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1층한 규모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할 때 간선시설 설치 업무자한테 통지는 아니죠. 이 간선시설 설치에 대한 통지는요, 해당 주택 건설한 사업계획 승인권자, 승인권자가 승인한 다음에 통지를 딱딱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장이 통지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 24번 봅니다. 수용사용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수용사용 딱 뜨면 뭡니까? 국지토지만이 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2번입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인정이 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 등을 수용 등 할 때는요, 이 법에 있는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에서 따른다 해서 3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때 수용권 항상 요 수용이 딱 하면요, 수용은 그 다른 공익사업법에 있는 사업 인정이 간주가 되어야 수용권이 발생하는데, 요 시기가 언제냐 하면요,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을 때 수용권이 발생하나 봅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문장이 거기 X죠. 해서 보시면요, 어딥니까?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수용권이 발생하는 사업 인정을 본다 합니다. 또 요들은 등록이 필요가 없는 비등록 사업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4번은 X입니다. 보시고요. 또 항상요, 우리 법규상의 수용이 딱 떠, 수용 보상금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이죠. 요 재결 신청인데, 재결 수용 보상금 재결 신청이 딱 뜨면 항상 수용 보상금의 재결 신청이 뜨면 항상 우리 법규는 전부 다 보시면 해당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도 맞는 편입니다. 해서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25번 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국가나 지방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짓는 사업자한테 당해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사업자일 때 채비지에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이것을 매각을 할 수가 있다 했었죠.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이때 채비지 양도가액은 원칙입니까? 원칙은 감정평가액인데, 그런데요. 그런데 요 국민주택 규모 60 이하 또 임대 85 이하 때 조성원가죠. 예외. 그래서 원칙은 감정평가액이죠.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때 국민주택 건설이다 할 때 강제토지 수용 사용을 다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나 지방이 사업을 할 때 토지 매수 업무 등은 지방자치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X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문제는 없고 바로 공급과 자금인데, 요 기준부터 공급 자금은 또 다음 시간에 그때 또 간단하게 기준 보시고 공급편은 또 궁금하게 또 보실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